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오늘은 바로 식용 곤충으로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좌측에 몰드 물엿, 그리고 이거는 설탕, 그리고 이건 물이에요.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귀뚜라미랑 귀퉁정갈, 퍼미럼, 그냥 미럼, 일반 미럼을 준비했는데요. 자, 이것들은 다 업체에서 깨끗하게 길렀던 개체들이라 식용으로 다 판정이 된 개체들입니다. 해서 이걸로 한번 오늘 식용 곤충 사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곤충 화분에 오시는 분들 나눠드릴까 합니다. 해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물이랑 그리고 물엿이랑 그리고 설탕이랑, 그 설탕은 250g이고요 물은 125g이에요 와,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와, 내가 이걸 만들게 되다니. 자, 이거를 중불에 끓여야 됩니다. 중불에 끓여요. 자, 지금 어느 정도 끓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거 끓으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, 바로 이건데요, 이 몰드에다가 이거 사탕 꼬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탕 꼬지를 꽂아 놨어요. 네, 자, 우선은 미럼을 해볼게요. 미럼 사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럼을 넣습니다. 자, 세 마리씩만 넣을게요. 세 마리 아니다, 네 마리 많이 넣자. 자, 맛있으니까 많이 넣읍시다. 자, 이렇게 조금씩 넣을게요. 오, 들어갔어. 자, 우선만 이 정도만 넣어놓고 얘도 조금만 넣을게요. 자, 살아있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움직이네요. 자, 이렇게 미럼은 조금만 있다가 잠잠해지면 더 나머지 넣을게요. 더 넣고요, 정갈을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정갈은 죽어있어서요 가만히 있습니다. 자, 자, 오, 이거 뭔가 이쁘게 됐어. 자, 오, 뭔가 느낌 있는데? 자, 그 다음으로는 슈퍼미럼 하나하고 귀뚜라미도 하나만 할 거예요. 자, 아, 이거 뭐야. 자, 슈퍼미럼. 자, 이거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. 자, 난 귀뚜라미입니다. 자, 우와. 자, 빼볼게요. 근데 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점성이 지금 이 정도 돼요. 이게 지금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지금 잘 못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자, 그래도 한번 굳혀서 아니면 얼려서라도 제가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나중에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 드디어 완성인데요, 지금 약 10시간 정도 굳히니까 좀 굳었어요. 자,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께 이거를 하나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극동정갈은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, 우선 맛은 모르겠지만 예,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이렇게 사탕을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멋지고 재밌는 사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